영광스러운 교회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제가 태어났고 자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와보니까 중앙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네. 앞으로 목사님도 목회하는 그 철학이라든가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뭐 거창한 비전은 없고요.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,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주님께서 날마다 아들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영혼도 한 명 한 명 사랑하고 또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20년 이상 교회 한바탕 하시느라고 이제 많이 쓰시는데 이제 또 영광에 언론 목사로 추대되셨는데 앞으로 또 교회와 더불어서 또 후임 목사를 두셨는데 이제 그 앞으로 한 말씀 또 너무나도 좀 잘해오고 있어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어갔으면 하는 건 바람입니다. 아까 그 축사하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목사님이 그 이미지가 좋고 참 그 굉장히 칭찬에 좋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는데 앞으로 그 오늘 위임받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합력해서 교회 부흥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, 목사님. 그저 뭐 원로 목사의 위치에서 그저 뭐 나서는 것보다도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잘 또 이렇게 보조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수 정한교회가 조안해서 날로날로 부흥발전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평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